안녕하세요, 이채윤입니다. 짜잔! 오늘은 파우치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 검정색 파우치는 학교에 들고 다니는 파우치고요. 이 파우치는 그냥 생활 속에서 쓰는 파우치입니다. 그러면 학교 파우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파우치는 제가 언니한테 돈을 주고 산 파우치입니다. 구매처는 저도 잘 모르고요. 이뻐서 그냥 언니한테 언니 제발 이래서 만 원으로 가방하고 세트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산 거예요, 언니한테.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대부분 먹거리 그리고 M&M's 통인데요. 이 통은 마트에서 M&M's 초콜릿이랑 같이 들어있길래 이모가 사주셨어요. 여기 안에 열면은 짜잔! 이렇게 마이쮸랑 캔디류가 들어있는데요.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같이 까먹어요. 맛은 저도 몰라요. 그냥 랜덤 바세린인데요.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진짜 이거 너무 사고 싶었어요. 이게 조그만 게 너무 귀엽거든요. 엄마 제발 막 이러다 엄마가 안돼 이러다가 진짜 제 입술이 찢어지고 피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엄마가 사주셨습니다. 너무 비싸요. 근데 이 조그만 게 더 비싼 것 같아요, 큰 거보다는. 그렇지만 이쁘니까, 이쁘고 귀엽고 그래서. 근데 이게 색깔이 이렇게 진해 보이시는데 그렇게 안 진하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진짜 별로 안 진해요. 그런데 이렇게 바르면은 이렇게 진짜 좋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색깔은 없으면서 촉촉한 느낌? 그리고 짜잔! 이거는 복숭아향 하트 모양 젤리인데요. 이것도 엄청 재미있는 사연이 있죠. 사실 이걸 4개를 엄마 몰래 카트에 담았어요. 그렇지만 3개는 탈락했어요. 하나는 다른 물건 겹쳐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는데 통과해가지고 500원에 주고 샀습니다. 짜잔! 헤어롤인데요. 다이소 헤어롤 1,000원. 한 5개인가? 3개인가? 그 정도 들어있었는데 이거는 비오는 날 고데기를 하고 갔는데요. 진짜 너무 짜증나요. 이게 고데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느낌 아니까 요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뭐 애들 필요하다 그러면 빌려주기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렇지만 애들 말로는 가성비 짱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핸드크림인데요. 스킨푸드에서 샀는데 이게 체리향도 있고 복숭아향도 있었는데 체리향이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복숭아향도 사보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가 핸드크림도 잘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엄마한테 쫄랐는데 사주셨어요. 이거를 쭉 짜서 이렇게. 이게 향이 너무 좋아요. 부드럽고 이렇게 바르면 와 진짜 좋아요. 이게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맡아보셔야 돼요. 짜잔!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빛하고 거울이 같이 있는 세트인데요. 이렇게 거울이 있고 여기는 빛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정리할 때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뭐 옆머리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대충 느낌 아시잖아요. 여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 공감대? 저는 몇 개 안 들고 다녀요.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쓰는 파우치인데요. 주로 집에서도 쓰고 여행 갈 때 들고 갑니다. 일단 이거는 라인 프렌즈 샵에서 산 이렇게 파우치인데 엄청 귀엽지 않나요? 약간 스케치를 만지는 느낌? 이 지퍼가 포인트. 열면은 짜잔! 화장품! 여기는 진짜 화장품이 많은데 짜잔! 이거는 다이소 헤어롤인데요. 아까 그 학교에서 쓰는 헤어롤이랑 좀 두께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집게까지 같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홀로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찝고 이렇게 있으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테니까. 사실 이거는 촬영 갈 때 차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1,000원입니다. 3개인가 4개인가 그 정도 있었고
짜잔! 이거는 내추럴 선 에코 베이비 선 쿠션인데 이거는 더 페이스 샵에서 샀는데 이거 진짜 한때 유행이었어요. 이 캐릭터 그냥 자체가 너무 이쁘잖아요. 이 퍼프는 있었는데 이게 너무 그 더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퍼프만 다른 걸로 샀습니다. 쫙 누르면은 이렇게 쫙 누르면은 이렇게 티 안 나는 데일리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진짜 좋거든요. 약간 현장학습 갈 때도 이걸 바르면은 뭐 괜찮더라고요. 티 안 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짜잔,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에서 산 앵두레드 틴트인데요. 디오 달린 건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는 쫙 해가지고 슥슥슥슥 이 정도? 진짜 연해요 이것도. 근데 많이 바르면 좀 진한 편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투플 원 할 때 막 이렇게 골라왔던 거거든요. 사실 가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이 색깔은 제 개인적 취향으로는 정말 데일리템인 것 같아요. 짜잔, 이거는 이니스프리 노세범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진짜 공감대인데 운동하고 나면 여기가 여러분 말도 아니죠. 기름이 잘잘잘잘잘잘 그럴 때 딱 꺼내가지고 싹 해가지고 탁탁탁탁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루 붙여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은 이렇게 오오오오오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다 하는 건데. 여러분 냄새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좋긴 한데 가루가 코에 여러분 냄새는 절대로 맡으면 안 돼요. 그냥 냄새는 제가 대신 맡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맡지 마세요. 코가 이거는 더 페이시 샵 건데요. 이것도 색깔이 약간 립스틱 같으면서도 립스틱은 아니에요. 네, 애들이 쓸 수 있는 이렇게 색깔은 미키 코랄 매방. 네,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오! 여러분 이거 많이 바르시면 약간 좀 숙취 컨셉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씩 발라가지고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쓱쓱쓱쓱 요 정도 색깔이 학생들 쓰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더샘 샘물 젤리 캔디 틴트인데요. 이거 유튜브에서 돌아다닐 때 저런 캔디 틴트가 있어? 이러면서 진짜 사고 싶다 이랬는데 언니랑 부평 갔을 때 언니가 뭐 더샘 들려본다고 해서 뭐 그때 뭐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게 됐는데 이거는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엄청 진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슉 바르면은 엄청 진한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닥 진하진 않는 것 같은데 입술에 바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색깔밖에 안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쓰시기엔 진짜 괜찮은 틴트인 것 같아요. 사실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산 거거든요. 정말 취향저격입니다. 그리고 짜잔, 이거는 한국에서는 2천 얼마? 그 정도에 팔 것 같은데 저희 언니가 네팔을 갔다 왔어요. 그랬을 때 뭐 이따만큼 사가지고 뭐 저래 한 개 이렇게 줬는데 뭐 저는 뭐 수줍게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팔에서는 진짜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달아요. 잘 때 제가 잠꼬대로 이걸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르고 자면. 근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네팔에서는 이게 900원? 그 정도에 언니가 샀다고 해요. 그리고 짜잔, 이거는 아리따움 크림 투 샤인 틴트인데요. 걸즈 나인 아웃 색깔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색깔인데 사실 이런 색깔이 아니더라고요. 발라보니까 이것도 7,000원? 9,000원? 그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 바르면 약간 립스틱에 녹여놓은 그런 색깔인데 바르면은 진짜 연하지 않아요? 약간 핑크빛 도는 그런 틴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빨강빨강 하잖아요. 빨강빨강 오렌지 색깔 나는데 이거는 핑크핑크 나가지고 요즘에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디어달링을 썼는데 또 이게 생기니까 이걸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이게 생기니까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약간 놀러 갈 때도 약간 이러고 가고 학교 갈 때는 잘 안 바릅니다. 그리고 섀도우 이것도 아리따움 건데요. 모노 아이즈 그리고 색깔은 드라이 로즈입니다. 이거는 저희 언니가 섀도우를 샀는데 이 색깔인 거예요. 근데 너무 이뻐서 저도 샀습니다. 근데 놀러 갈 때는 귀찮아서 안 발라요. 사실 진짜 깨끗하지 않나요? 안 써봤거든요. 오 이런 색깔이네요. 진짜 약간 마린 자미 영어로 하면 드라이 로즈. 네, 이 색깔 진짜 저도 마음에 듭니다. 근데 진짜 섀도우 여러분 안 깨지게 조심해야 돼요. 진짜 길바닥 가다가 탁 떨어뜨리면 맴짓. 아 깨지는데 돈이 너무 아까워요.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짜잔 이거는 에뛰드하우스에서 산 러블리 쿠션 블러셔인데요. 이렇게 볼터치 숙취 메이크업. 저희 언니는 이 솜이 불편해가지고 다른 붓으로 이렇게 바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색깔은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웃겨요? 네 이거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잘 됐나요? 아 이거 제가 아 이거 볼터치도 사놓고 잘 안 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직원분이 추천해 주신 거란 말이요. 나온 참. 아 여러분 아 사이다 한잔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약간 고백 받았을 때 그런 기분 아닌가요? 저는 고백을 그닥 받진 않았는데 아 여러분. 아 여러분 그냥 사이다 한 잔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이다 한 잔 했고요. 이거는 6,000원 8,000원 그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아, 세일할 때 사야지 싸게 사는데 제가 좀 멍청해서 언니 말 안 듣고 그냥 샀더니 비싸게 주고 샀어요. 여러분은 언니가 있다면 언니 말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손해보지 마시고 짜잔. 그리고 이건 더 페이스 샵 건데요. 이거는 기름졌을 때 얼굴 막 기름졌을 때 이거는 머리에 기름졌을 때 하는 거고 이거는 얼굴이 기름졌을 때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뽀얗게 하는 기능성도 있어서 잠깐만 나 이거 좀 메이크업성. 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가루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기름졌을 때 바르면 좋고 얼굴 뽀얗게 하는데 좋은데 얼굴이 건조하신 분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안 맞는데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래도 전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 좋아요. 이것도 제가 사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엄마가 그냥 뭐 사오셔서 그냥 저도 뭐 선물 받는다시피 뭐 받은 겁니다. 네, 엄청 기분 좋았죠.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짜잔! 에코솔 아이브로우 키트 이거 색깔은 내추럴 브라운인데 이거는 더샘 겁니다. 더샘 이 틴트를 판매하고 있는 더샘 아이브로우 키트인데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색깔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묻혀서 손에 이렇게 한 번씩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눈썹이 자꾸 움직여.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고 그런 다음에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우시면 어느 정도는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눈썹을 정리하실 때는 아 눈썹 정리하는 게 없어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냥 빗으로 빗으세요. 눈썹을 그냥 결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여러분 이것도 이제 없습니다. 이 그물망에는 제가 그닥 잘 넣어놓는 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쑤셔 넣는 편? 아 쪽 팔리긴 하지만 약간 그런 여러분들도 솔직히 쑤셔 넣죠. 쑤셔 넣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파우치 소개해달라고 해서 파우치 소개를 해봤는데 무서웠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3만 명 가자. 여러분 그럼 안녕.